발전 추구가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 지금 모의고사가 네 번째니까 어느 정도 느낌을 좀 얻어야 돼요. 전체 40문제에서 내가 높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합격 점수 이상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는 자기만의 매뉴얼 같은 걸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좀 시험 보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적어도 20분, 30분 정도 일찍 와서, 항상 매년 나오는 게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떠들러 보지 않고 시험 봤다라면, 점수가 많이 안 나왔다라면 당연한 얘기예요. 무조건 항상 매년 나오는 거 중요한 것들 좀 점검하고 시험 보셔야 된다. 자, 제가 이번에 분석해 보니까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는 25문제예요. 25문제면 62.5예요. 60점이 24문제예요. 24문제는 맞아야 합격 점수고. 그리고 기본 문제는 9문제 정도.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 건 필수 문제고,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응용한 문제가 기본 문제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응용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점수가 높게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했었지만, 높게 나와서 다행이에요. 네. 자, 1번부터 보죠. 우리 오전에는 녹색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칠판을 썼는데 흰색 바탕으로 했을 때는 또 어떤 거지? 좀 판단해 보시라고 좀 바꿨어요, 배경을. 네, 일단 판단해 보시고 나중에 의견이 있으면 천천히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번 보죠. 자,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성질에서는 틀린 거. 용도의 다양성과 부중성. 자, 부중성은 만들지 못하는 거죠. 만들지 못해서 토지가 귀해졌다라는 거죠. 귀해져서, 자,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 귀한 토지니까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라면 그냥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자, 근데 최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용도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이용해야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이용해야 돼.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니까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기억해놔야 돼요. 감정평가에서는 여러 번 나왔다 그랬죠. 출제가.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자연적 특성의 부중성,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두 개가 근거가 된다. 자, 개별성은? 자, 개별적이다.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하며, 표준지가 뭐예요? 표준지. 뭐가 나와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니까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된 그 지역 요인이 동일한 대표성 토지를 표준지라고 하죠. 대표를 잡기가 어렵대요. 대표 잡기가 어렵다. 표준 선정을 어렵게 하며라는 건 대표를 선정하기 어렵다. 다 다르니까 비슷한 것 중에 대표는 쉽게 정해요. 다 다른데 대표 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표준화시키기가 어렵다. 비표준화, 비조직화라고 나오면 개별성이죠. 또 개별성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얘기 나오면 개별성이었고, 자, 부중성에 기인한 만들지 못해서 귀하니까 토지가 유한적이고, 그래서 수요자가 경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가나 지대가 올라가고 토지를 집약적 이용한다. 맞는 얘기고, 자, 영속성으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의 적용을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죠.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재생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모를 전제로 할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속성은 비소모성, 소모되지 않는 거니까 소모를 전제로 할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대부분 다 맞았어요, 1번은. 자, 부동성과 인접성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외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암기 코드가 있죠. 암기 코드 한번 다시 확인하면 외부 지역에 누가 부인이 뭐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암기코드가 있었죠. 외부는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지역은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 부는 부동성, 이는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 원칙.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적합하지 않을 때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꼭 암기해야 되고, 이건 뭐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틀린 건 4번이었고. 자, 2번 보죠.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의 세 분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니까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투자업 된다 안 된다? 투자업 안 된다. 금융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투자업, 금융업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자 관리업이 있죠. 근데 어떤 관리업은 안 된다? 기타 부동산이나 기타 시설에 관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건설업, 건축업이란 표현 쓰지 않는다죠. 건설업, 그 다음에 건축업이라는 말 쓰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좀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건설업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답은 1번이네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업,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개를 구분할 때 임대 및 공급업을 두 개로 구분하면 부동산업을 크게 구분하면 임대 및 공급업,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 임대 및 공급업을 두 개로 나누면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업이 아니라 개공이라고 했죠. 개발 및 공급업, 이거 중요하죠. 그냥 공급업이 아니라, 즉 임대 및 공급업은, 공급업은 두 개로 구분될 때 임대업, 개공 이렇게 구분되죠. 관련 서비스업에서 이렇게 구분되죠.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관리업과 중개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되는데 중요한 건 건설업, 건축업 이런 말 쓰지 않고 관리업 앞에 있는 부동산은 뭐는 안 된다? 기타 부동산은 안 된다. 금융업, 투자업 해당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외워놔야죠. 자, 임대 및 공급업의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의 관리업과 중개자문 감정평가업, 이때 관리업에는 기타 부동산이나 기타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죠. 건설업, 건축업, 투자업, 금융업 해당되지 않는다. 자, 3번 해보죠. 자,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맹지는 남의 땅에 둘러싸여서 결국 도로의 접속면을 가지지 못하는 토지이며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건축법에서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 건축할 수 없다. 맞죠? 자, 후보지는 용도적 지역인, 용도적 지역이 뭐예요?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용도 지역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뭐가 있다?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있죠. 이걸 우리가 똑같은 말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보지는 후간 이내니까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이다. 맞고. 자, 빈지는 바닷가 토지죠. 바닷가인데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는 없다는 거죠. 근데 활용 가치가 많은 거죠. 바다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인정되면 안 되며 안 되며 등기부는 없죠.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 얘는 맞지만 소유권 인정된다가 틀렸네요. 자, 이 반대인 건 뭐야? 법지죠. 법지. 소유권은 인정되죠. 등기부는 있으나 경사져서 이용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법지라고 하고. 자, 이행지는 이내니까 용도적 지역,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인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다. 맞죠? 자, 법지는 경계, 택지 경계와 접한 경사된 토지로, 경사된 토지로 법률상의 소유를 하고 있으나 라고 나왔어요. 법률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경사져서 이용할 수가 없어서 이용 가치가 없는 토지이다. 맞네요. 토지 분류는 무조건 맞아야죠. 잘했고. 4번 보죠. 자, 유량저량 이때 절량 변수에 해당하는 거라고 나올 때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것이 제자가 통부인이죠. 통부인. 자, 재는 뭐다? 재고. 자는 자산, 자본. 가는 가격, 가치. 통은 통화량, 부채. 인은 인구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절약 하나가 추가됐는데 추가된 것은 주택보급률이에요. 주택보급률이 하나가 절약에 추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추가된 게 하나, 주택보급률. 근데 이 말을 해석하면 이건 뭐냐면, 자, 가구수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가구수가 총 100가구가 있는데 주택이 몇 개가 공급되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급된 주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수. 그러니까 100가구가 있는데 80개만 보급되었다면 8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주택보급률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좀 해석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주택은 재고주택일까요? 신규주택일까요?
재고주택이죠. 만들어져 있는 주택수가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은 재고주택이라서 재고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 주택보증금은 이 주택이 재고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 가구 수당 몇 개가 만들어져 있느냐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절약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올해 감정평가 시험에 새로 나왔던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전히 재자가 통부인. 자, 그럼 보죠. 재가 있을까요? 재. 재는 없고 재자. 자 있어요? 자. 자산, 자본인데 없어요? 자산 있어? 네. 가치로 봐야지. 가치. 재자. 가 있어요? 가. 가격, 가치. 가치. 가격 있어요? 가액이 가격이에요. 감정평가한 가격을 감정평가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격 가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통화량 있고, 부채 있고, 인구수, 인구가 있긴 한데 주의해야 될 건 절량이 나와 있는데 이 절량에 변동분이라는 개념이 붙어 있으면 이건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그래서 절량이 변하는 값이 됐으니까 이건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이거 주의해야죠. 그래서 절량은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얘는 유량이고, 수입, 지출 유량이고, 얘도 유량이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나오면 유량이죠. 답은 몇 개? 네 개. 다섯, 5번 보죠. 틀린 거. 자,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균형 가격은 가격은 어떻게 변하냐라고 나왔을 때 이 내용은 변화 폭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 양 증가, 양 증가니까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가격은 알 수 없다. 맞네요. 자, 수요가 불변이고 불변한 건 볼 필요가 없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공급 증가하면 양 증가, 가격은 하락. 가격은 하락 맞고. 자, 공급 감소와 수요 감소가 동일한 경우, 얘가 중요한 거죠. 동일한 폭으로 변하는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럼 양 감소, 양 감소니까 양은 감소. 그럼 가격은 동일하게 변했으니까 가격은 일정. 이렇게 나와야죠. 공급 감소에 가격 100원 올랐다면 수요 감소에서 가격 100원 내렸으니까 가격은 변함이 없다. 가격은 뭐하다? 일정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에 자,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으니까 크게 변한 것만 따지면 되겠네요. 수요 감소니까 양 감소, 가격은 하락 이렇게 나올 거고,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겠네요. 양 증가, 양 감소한데 양은 알 수 없다. 누가 많이 변했는지 얘기가 없으니까 양의 변화는 알 수 없고, 그럼 가격은 수요 증가 상승, 공급 감소 상승이니까 가격은 상승. 자, 균형점의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네요. 3번이 틀렸고. 자, 6번 보죠.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토지 전체의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양이 불변이라고 나왔죠. 이때 이 공급은 무슨 공급이냐면 용도적 공급일까요? 물리적 공급일까요? 물리적 공급이죠. 양을 늘리지 못하니까 얘는 물리적 공급을 얘기하고 부중성을 얘기하는 거죠. 부중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이 불변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양이 불변이니까 무슨 선? 수직선이에요? 수평선이에요? 수직선이죠. 이렇게 나왔을 때 수직선, 얘가 PQ라고 할 때 얘가 100이라고 한다면 양은 언제나 얼마? 100. 좌우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건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된다. 이런 함수식을 어떻게 쓴다? Q는 100,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불변이다라는 거죠. 완전 비탄력 얘기하네요. 완전 비탄력의 가격 탄력성 얼마? 0, 맞죠? 우리가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그래서 수직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Q는 숫자라고 쓸 수 있고, 완전 비탄력이라고도 쓸 수 있고, 탄력성은 0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완전 나오는 것도 매년 100%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공급은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해서 용도 전환 가능하죠? 용도를 바꿔서 우리가
토지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토지를 늘릴 수가 있죠. 택지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용도적 공급이라 그러죠. 이 공급은 말이 없어도 용도적 또는 경제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양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곡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 곡선처럼 우상향한다.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이거 나오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보죠. 자, 공급은 증가했고 수요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런 말이 없어. 이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럼 균형점 이동은 예외에서 나타나는 거죠. 증가하면 양 증가,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이렇게 균형점 이동을 첫 번째 판단하고 두 번째는 비탄력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탄력적이면 양이 크게 변하고 비탄력이면 양이 작게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양은 작게 집어넣고 가격은 어떻게? 크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가격은 어떻게? 크게 하락한다라는 거죠. 하락하는데 어떻게? 크게. 이때 더는 의미가 없다. 땡큐 해야죠. 나머지 안 읽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 이 지문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가 실수한 게 없는지 따져보고 땡큐하고 넘어가야 돼요. 답일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야죠. 4번 보죠. 단기 공급이라고 나왔네요. 자, 단기에는 신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신규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공급은 신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는 단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장기 공급 얘기할 때 신규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 짧은 시간에 이 공급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만들어져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주택 공급이에요. 자, 어찌되거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제약으로 인해서 만드는데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무조건 단기는 비탄력이다. 장기에 탄력적이다. 장기의 탄력성이 커진다죠. 그러니까 단기는 더 비탄력이다. 맞죠? 뭐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죠. 단기는 더 비탄력이다. 단기에 균형을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비탄력이니까 단기는 공급이 거의 변화되지 않으니까 수요가 변할 때 공급도 변해서 같아져야 되는데 수요가 변할 때 단기는 공급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단기에 균형을 잡기가 더 어려워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기에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크고 단기는 균형 이루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개발 행위 기준의 강화와 같이, 자, 개발 행위의 기준이 강화되었대요. 규제가 강화된 거죠. 규제가 엄격해지면 우리가 공급의 탄력성을 얘기할 때 탄력성이 커질 조건 얘기하면 딱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이제는 좀 정확히 대답해봐요. 첫 번째, 수요 탄력성이 커지려면 이것 봐, 이것 봐. 대체재 많을수록 공급이 탄력성이 커지려면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일반적인 조건이 세수, 주장, 비싸용. 이건 그냥 나오면 보너스니까 외워놔야 돼요. 자, 공급의 탄력성이니까, 자, 탄력적이냐 비탄력이니까 쉽고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규제가 강화되면 어렵게 만들 거니까 공급은 뭐하다? 비탄력적이다. 맞죠? 수요는 대체재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그 다음에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나와야죠. 7번 보죠. 자, 계산 문제인데, 자,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끔 보면 이렇게 누구 시켜봤으면 좋겠어. 마이크 대주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이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분의 뭐? 가격 변화율 분의, 이게 변화율이 돼야 돼요. 가격 변화율 분의 양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변화율이 나와 있진 않고 가격과 양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변화율을 구할 때 이 퍼센트를 구하려면, 자,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변화값이 어디 가야 된다? 위에 가야 된다. 변화값이 위에, 아래는 기준. 자, 근데 보니까 탄력성에서 기준은 뭘 쓴다? 최초값으로 쓴다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보죠. 가격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자, 가격의 변화율은 기준분의 변화값이죠. 가격이 1600에서 2000으로 변했으니까, 자, 여기는 최초값이 얼마? 1600. 변화값은 얼마? 40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4분의 1이니까 0.25, 25%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은 25%고, 양의 변화를 보니까 1600에서 1200으로 변했네요. 그러면 기준은 얼마? 1600. 변화값은 얼마? 400. 똑같네요. 얘도 25%. 자, 그러면 가격과 양이 똑같으니까 이건 뭐다? 탄력성은 1. 이걸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진짜로 뭐 보너스를 주려고 정말 애쓴 거죠. 자, 탄력성 구할 때 중요한 건 퍼센트 변화율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데 변화율을 구하는 건 기준분의 변화값.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변화값이 위에 가야 된다. 변화값을 위에 쓰고 기준분의 변화값. 주어진 걸로 따지면 되죠. 기준은 최초값 1600분의 변화값 400. 얘도 최초값 1600분의 변화값은 400. 이렇게 된 거죠. 이 내용은 수요법칙이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가격 비싸지니까 양이 줄었다 얘기하는 거죠. 탄력성을 구하려면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변화율은 기준분의 변화값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자, 8번 보죠. 경기 순환과 변동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우리가 이제 경기 변동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죠. 이 네 가지가 순무계장이죠. 잠깐 정리하면 순환이면 회상후하 나와야 되고 무작위면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서 경기가 마음대로 변하는 거죠. 얘 주기적이거나 순환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요인은 정부의 규제 정책, 전쟁, 자연재해, 기타 등등이죠. 계절마다 나타나는 거죠. 장기적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 경기는 10년, 부동산은 약 18년 정도로 두 배 정도 긴데 50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걸 장기적이라고 하죠. 그럼 오래 걸린다는 건 서서히 변한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이렇게 변한다, 지속적으로 변한다, 이걸 추세적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 경기 변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추세적 경기 변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보니까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방학 때마다, 여름, 겨울 때마다 공실이 높아지는 것은 뭐다? 계절적, 맞고. 자,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이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는 주기와 진폭이 어떻다? 크다라고 나와야죠. 더 오래 걸리고 10년, 18년 더 오래 걸리고 가격 변동폭도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가격이 더 일반 재화보다 부동산의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건 가격이 불안정하다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은 뭐가 어렵다? 공급이 어렵다. 공급이 어렵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라는 거야. 공급이 어려워서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같을 때 수요와 공급이 같으면 균형이 돼서 균형일 때만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많으면 무조건 가격은 변하게 돼 있어요. 가격이 변한다. 이건 불안정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동산 경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순환 국면이 불명확하거나 불규칙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규칙 반복 이렇게 순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일단 동일하는 틀린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불규칙적일 수 있고 반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틀린 거는 2번 보너스 준 거죠. 자, 후퇴시장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자, 거래 사례 가격 과거죠. 과거 사례 가격은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는 어디에 있냐라는 얘기죠. 위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 기준은 몰라도 괜찮다 그랬어요. 자, 불규칙 변동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순환하지 않는 경기 변동을 얘기한다. 맞죠? 예기치 못한 사태에 전쟁, 자연재해 같은 게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의 정책이에요. 정책이나 규제 같은 것도 비순환하는 불규칙적, 무작위적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 상향시장에서 올라가는 거네요. 자, 공실률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건축허가량은 늘죠. 건축허가량은 늘지만 공실은 뭐 한다?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문제가 안 나왔지만 좀 우리가 중요한 거. 후퇴시장. 누굴 중시한다? 매수자를 중시하죠. 암기코드가 하, 수, 중, 시가 있죠. 내려갈 때 하향이나 후퇴, 후퇴나 하향에서는 매수자가 중시되고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뭐한다? 미루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정리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죠. 9번 보죠. 자, 9번 무조건 맞았어야 돼요. 계산 문제 중으로 제가 계산 문제인데 빨간색 필수라고 나왔다는 건 이건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공급량이 300이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수요함수가 1400-P에서 1800-3P로 변했을 때 자, 탄력성에 따른 공급 곡선과 자, 탄력성에 따른 공급 곡선은 어떤 곡선이냐라고 물었고 균형 가격은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공급 곡선의 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양이 300이니까 Q는 300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양은 300으로 뭐하다? 일정하다. 무슨 선? 수직선. 이걸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죠.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1번 아니면 2번. 공급은 이걸로 변함이 없는데 수요가 Q는 1400-P에서 얘가 Q는 1800-3P로 변했다. 근데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여기서도 Q는 얼마? 300. 이럴 때 이제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변도 어떻다? 같다. 그러면 300은 1400-P니까 P 넘기면 플러스 P, 이거 넘기면 1100 이렇게 될 거고 얘도 균형이라면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1800-3P는 300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넘기면 3P, 넘기면 1500, P는 얼마? 500 이렇게 해서 P는 600이 하락했다 하고 600 하락. 무조건 맞았어야 돼요. 중요한 건 얘가 Q는 300이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죠. P는 숫자 나오면 완전 탄력 수평선. Q는 숫자 나오면 이건 뭐다? 완전 비탄력이죠. 수직선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죠. 여기 얼마? 300. 그래서 300으로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되고 양이 일정한 수직선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탄력. 무조건 잘 풀었어야 되는 문제죠. 이거 틀렸으면 반성해야 돼요. 10번 보죠. 자, 설명으로 틀린 거. 부동산은 여러 가지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자, 과거의 자료를, 과거 자료를 역사적 자료라고 해요.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 맞죠? 술은 과거에 먹었다. 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맞죠? 과거만 바로 반영돼 있으면 약성, 과거 현재가 반영되면 중강성, 모든 정보가 바로 반영되면 강성이라고 하죠.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이 가치는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과거 가치예요? 이 가치 무슨 가치예요? 무조건 가치는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도 이 가치는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다. 중요한 얘기 아닌데 이걸 속이려고 낼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가치는 현재 가치예요. 가치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감정평가에서 가치는 뭘 얘기한다? 장래, 미래, 편익을 언제 값으로?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이죠. 가치는 무조건 현재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건 가격과 가치는 차이가 있다. 엄밀히 얘기하면 차이가 있다. 가치는 현재 값, 과거는 가격, 가격은 과거 값이죠. 그래서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이고 가격은 거래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 거래된 금액을 얘기한다.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가치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장가치, 그 다음에 교환가치, 투자가치, 과세가치, 장부가치 여러 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지만 가격은 시점에서 하나다 이런 얘기였죠.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
장기에는 일치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부동산 가치를 부동산 가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어렵게 나왔던 거, 약성에서 현재 가치에 대한, 가치가 현재인 거 맞아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 자료를 분석해서 투자했다면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약성에서 과거가 반영되어 있는 약성에서 과거를 알고 투자했더니 라고 나온 거예요. 반영된 정보를 알고 투자하면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다죠. 근데 보니까 정상이윤이 아니라 정상이익을 뭐한? 초과한 이익이죠. 초과이윤 얘기하는 거네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맞네요. 약성에서 과거 반영돼 있는데 과거를 알고 투자하면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맞는 얘기죠. 자, 답은 너무 쉽게 보너스로 나온 거죠.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요. 맞죠? 그럼 정보 안다고 해도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성에서는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그럼 정보하려고 돈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또 하나 있어요. 정보가 완전해서 다 정동진 완전 경쟁 시장이죠. 정보 완전하니까 초과 획득하지 못해서 정보 비용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딱 두 개. 뭐와 뭐? 강성과 완전이죠. 정보 비용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5번이 틀렸고 11번 보죠. 15번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사실 다 맞을 수 있었어야 되고 틀렸다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자,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 한번 다시 또 11번 자, 이놈이 법칙을 옳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기억 보니까 자, 도시는 원을 반영한 부채꼴이라고 나왔네요. 형상으로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중요해요. 도심이 하나래요. 단핵도시라는 거죠. 우리가 도시공간구조에서 단핵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 두 명이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은 핵이 여러 개다라고 나왔고 교통의 선이, 교통이 도심에서 방사되었다. 방사는 사방으로 퍼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도심이 하나, 도심이 있다라면 도로가 하나만 나와서 부채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도시의 모양이 아니라 도로가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서 뻗어나오니까 부채꼴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이런 도시의 모양이 만들어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한다. 누구예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죠. 선형이론 나오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부채꼴 모양이죠. 뭘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이걸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고급주택의 분포, 고소득층의 주거지 분포죠. 자, 내용 보니까 도시공간구조를 생태학적 관점, 뭐예요? 침입하고 경쟁해서 바뀌어진다. 생태학적 관점을 통해서 접근하였으며 튀네네, 튀네는 고립고기론을 썼죠. 고립고기론을 설명할 때 동심원을 썼단 말이에요. 이걸 발전시켜서 내부에, 도시 내부에 응용하였다. 누구?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진짜 보너스 주려고 애쓴 거예요. 자, 디귿이 중요한 건 보죠. 디귿은 사실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농업이에요. 농업. 자, 농산물들이 입지 경쟁을 벌이면서 각 지점에 따라 높은 지대를 지분할 수 있는 농업적 토지 이용에 토지 가격이 할등되고 중심지에서는 여기에 집약 농업, 외곽에서 교외로 갈 수는 뭐다? 조방 농업이 입지한다고 보았다. 누구예요? 튀넨의 위치지대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지대. 튀넨이 마차 타고 외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업의 형태가 달라지네. 왜 달라졌을까? 비옥도가 달랐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비옥도가 똑같은데도 달랐어요. 이건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한 거죠. 그래서 지대는 비옥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송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라고 하면서 위치지대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보죠. 원래 리카도의 제자가 튀넨이었죠. 튀넨은 뭐가 지대다?
잉여가 지대다. 차액이 지대다. 무슨 차액이? 가격에서 생산비의 차액이 지대다. 그래서 지대라고 봤는데 티내는 여기에 이 가격은 비옥도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지대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면서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른 수송비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봤던 거죠. 결국 티내는 가격, 생산비, 수송비를 고려해서 지대를 결정했던 위치대를 얘기했던 거죠. 이때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반비례죠.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커지면 많이 빼지니까 지대가 작아질 거다. 반비례 관계를 얘기했던 거죠. 디귿은 위치지대, 티내네. 자, 12번 보죠. 공업입지 이론. 그러면 두 명이 있어야죠. 비버, 수뢰 이렇게 나와야죠. 자, 배버의 뭐다? 비용 이론. 비용은 적은 게 좋으니까 최소 비용 이론. 수뢰에서 레시의 누구? 수요 이론. 수요는 많은 게 좋으니까 최대 수요 이론 이렇게 된 거죠. 자, 비용은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공업입지를 얘기한 건 배버를 얘기하는 거고 수요 입장에서 공업입지를 얘기한 건 레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편원료를 사용하는 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가 딱 기준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암기했던 게 뭐냐면 원감이죠. 원감이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원료 지향형은 감이 뭐다? 중량 감소 산업이죠. 중량 감소 산업을 해석할 때 자, 중량 감소산업은 원료에서 제품될 때 중량이 는다, 준다? 준다. 원료가 크고 제품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럼 원료가 무거우니까 이걸 우리가 원료 지수는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크다라 그랬어요. 원료의 무거운 정도. 원료의 수송비도 당연히 무거우니까 크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고 이런 원료가 뭐가 있었냐면 철광석이 있었어요. 큰 바위에서 이걸 녹여서 이만큼 주먹만큼의 철을 끄집어낸다. 근데 철광석은 모든 지역에 고르게 있어요? 편중되어 있어요?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료를 편제원료,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 존재하는 국지원료. 그래서 이 원료를 편제원료 또는 국지원료라고 했죠. 편제 또는 국지원료라고 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반대되는 것들과 연관지어서 풀어야죠. 보편원료는 뭐다? 시장 지향형. 편제 원료, 국제 원료면 원료 지향형. 이렇게 나와야죠.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그럼 원료가 무겁다. 그럼 중량 감소 산업이죠. 원료 지향형 나와야죠. 시장 지향형이 아니라 원료 지향형.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것도 땡큐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 자, 레시는 무슨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배버는 비용을 본 건 비용은 생산 측면에서 본 거예요. 생산 측면에서 비용을 본 건 배버. 수요 측면에서 본 것은 레쉬. 입장에서 기업은 공장이나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요자가 가장 많아질 수 있는 어디? 중심지에 위치할수록 유리하다. 수요가 많은 곳이 좋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배버의 최소 생산비 공업입지. 자, 최소 생산비라고 나왔어요. 이 비가 뭐예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최소 비용 이론을 최소 생산비 공업입지라고도 풀었을 수 있고 새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최소 수송비, 노동비도 최소가 돼야죠. 비용이니까 얘도 최소가 돼야 돼요. 최소 수송비, 노동비 절약도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직접이익은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직접이익 큰 순서로 중요시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송비가 중요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최소가 되는 건 비용이 최소해야 돼요. 각 요인이 최소해야 돼요. 비용이야 돼요. 비용이 최소인 지점이 여기에 각 요인이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 자, 원료를 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이라고 나왔어요. 중량 감소 산업이래요. 그러면 원감이죠. 원료 지향형 중량 감소 산업 원감 이렇게 해석해야죠. 결국 이 문제를 풀었는데 공업 입지를 해석할 때는 원감을 떠올려서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13번 보죠. 자, 이 문제도 많이 맞았어요. 보죠. 자, X 지역의 주민이 4,000명이고
자, 보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이죠. 확률 모형을 이용해서 마찰 계수는 2로 써라. 자, 그래서 돈을 얼마 벌겠냐? 1인당 소비액이 40만 원이었을 때 모두 구매자다라고 했어요. 4,000명이 모두 구매자니까 소비자도 4,000명 되겠죠. 자, 이런 문제 풀려면 첫 번째 뭐 한다? 약분이라는 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근데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각 유인력을 구한다. 첫 번째는 각각의 유인력을 계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 구한다? 비율을 구한다. 먼저 A로 끌려올 사람을 구하려면 A의 유인력의 비율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뭘 곱하면? 소비자 수를 곱하면 A로 유입되는 유입수를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약분해도 되고 약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보니까 약분했어요.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간단한데. 무슨 얘기냐면, 자, 5의 제곱은 뭐예요? 5의 제곱 25죠. 우리가 계산할 건, 자, A의 유인력을 계산할 때, 자,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잖아요. A의 제곱, 5의 제곱분의, 약분하지 말고 한번 풀어보죠. 500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25분의 500이니까 얼마? 이거 암산이 안 돼? 25분의 500이래요. 25분의 50 나오면 2잖아. 공 하나 있으니까 20이죠. 자, B의 유인력을 계산하면 10의 제곱분의 300이죠. 10의 제곱은 얼마? 100. 그러면 얼마? 3. 자, C의 유인력은 15의 제곱분의 450이죠. 15의 제곱은 얼마야? 맞아, 225예요. 우리 15까지는 제곱수로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텐데, 어찌되거나. 15를 두 번 곱하면 225예요. 그러니까 두 배니까 얘는 얼마 나온다?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 안 해도 잘 떨어져요. 약분해서 뭐 계산기가 다 풀었다라면 그것도 똑같은 답일 거예요. 어쨌거나. 자, 각각의 유인력을 구했어요. 각 유인력을 구하고 A의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 되니까 A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분의 A 거 이렇게 나오죠. 전체 얼마? 25. A 거 얼마? 20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0.8. 0.8이죠? 안 해도 되고 0.8 구해도 되고 0.8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곱해야 되냐면 소비자 수를 곱해야죠. 몇 명? 4,000명 중에서 0.8만큼 데려온다죠. 그럼 얼마? 3,200명이 A로 데려온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표정들이... 네, C 해, 다시. 네. 공 하나만 떼면 되겠네. 자, A 걸 구한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선 C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C로 바꾸면 전체가 얼마? 25분의 C가 얼마? 2. 그럼 얘는 0.08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4,000명을 곱하면 얼마? 320명.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한 사람당 40만원 쓰니까 320 곱하기 40만원 하면 되겠죠. 그러면 퍼센트는 8%고 값은 얼마? 1억 2,800 이렇게 나왔대요. 뭐 계산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고, 자, 첫 번째 이 문제를 풀려면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죠. 우리 시험 문제는 마찰 계수는 언제나 2라고 줬으니까 거리의 마찰 계수 승분의 크기, 각각의 유인력을 이렇게 구해놓고 A 걸 구한다라면, 이 문제에선 C를 구한다, C를 방문할 C의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A 걸 구하려면 두 번째 A 유인력에 뭘 구한다? B율을 구한다. B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A 유인력. 이 B율을 구한 다음에 이 B율에다 뭘 곱한다? 소비자 수를 곱하면 A로 데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순서를 이해하고 이제 연습해야죠. 각각의 유인력 구하고 B율을 구해서 소비자 수 곱하면 데려오는 사람 수 이렇게 되는 거죠. 14번 보죠. 자, 공공재. 자,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고 해야 되죠. 무료 소비성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배제성이에요? 비경합성이에요? 무료 소비성. 비배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제시키지 못한다가 돈 안 낸 사람을 배제시키지 못한다? 무료 소비성을 얘기한다. 하나를 좀 정리해놔야 돼요. 비경합성은 뭘 얘기하냐면
동시소비해도 되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소비성을 얘기한다. 근데 두 개 있을 때는 하나를 명확히 좀 더 구분해놓고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비배제성이 무료소비성. 배제성 경합성이 아니라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만들어져요? 과소 만들어져요? 과소하게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누가 만든다? 정부가 주로 만든다. 이렇게 나와야죠. 과소 생산이 얘가 시장 실패 일으키는 거죠. 자,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사적 주체가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누가 만든다? 공적 주체, 정부가 주로 만드는 거죠. 정부가 주로 공급한다. 자, 5번 먼저 보죠.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거 설명해 준 거예요, 지난주에.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이다, 좋아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소비에 있어서 라고 나왔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등대는 공공재일 수 있어요. 그렇죠. 등대를 만들어놨어. 그럼 소비하는 사람이 10명 있는 게 좋아요, 만 명 있는 게 좋아요? 만 명 있는 게 좋아요. 많이 쓴다고 해서 등대 기능이 사라지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럼 이미 공공재가 만들어져 있으면 여러 사람이 많이 쓰면 쓸수록 규모, 소비하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적이다, 효과가 더 좋아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다. 자, 공공재는 뭐가 있을까요? 알고 있는 공공재 한번 떠올려보면 도로 공공재 될 수 있어요? 공원도 될 수 있죠? 학교도 공공재가 될 수가 있어요. 등대도 공공재고. 그럼 얘가 주변에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당연히 정외 애부가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맞는 얘기죠. 공원 얘기하면 돼요, 공원. 정외 애부가를 일으킨다. 그래서 둘 다 시장 실패의 문제는 똑같아요.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안 만들어져서 문제다. 정외 애부가를 일으키는 재화를 시장에 맡겼더니 안 만들어져서 정부가 나서는 거죠. 무슨 정책으로? 지원 정책, 보조 정책으로 만들려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시장 실패 일으키는 거예요. 과소생산으로 똑같고. 자, 15번 보죠. 현재 시행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다섯 개 떠올려야죠. 일단 미실시 뭐가 있다? 개발권 양도제 폐지된 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외워놔야 돼요, 다섯 가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없지만 개발권 양도제 얘는 미실시죠. 미실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폐지된 거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 그 다음에 토지 초과이득세는 없네요. 그 다음에 공안지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얘들은 폐지된 거죠. 나머지는 다 시행되고 있는 거고, 이거에다가 하나 더 한다면 토지 초과 이득세 예 폐지. 시행되지 않는 거 다섯 가지 기억해 놔야죠. 나머지 한번 보죠. 한번 해석해 보면 지난주에 공부했으니까. 자, 토지 거래 허가제는 왜 실시한다? 토지 거래를 뭐 해야 된다? 허가 맡아야 된다. 이렇게 이런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죠. 토지의 투기를 막으려고 실시하고 있는 거죠.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자, 그럴 때 얘는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허가하려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허가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근데 또 하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땅만 뭐 한다? 선매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와 선매 제도는 뭐에 근거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가 뭐예요? 신규 주택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상한을 정하겠다. 상한을 시장가보다 높게 낮게 정하겠다. 싸게 팔아라. 그래서 돈 없는 사람 신규 주택 구입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죠. 무슨 법? 신규 주택 가격이니까 주택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국장이 시정하는 게 있죠. 뭐예요? 투기 과열 지구. 무슨 법? 주택법. 투기 과열 지구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자,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죠.
근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돼요. 공동으로. 언제부터 며칠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개발이익이 뭐예요? 개발이익. 개발하면 땅값 올라가는 거죠. 야, 개발할 때 땅값 올라가는 건 불로소득이니까 뺏어서 좋은 데 쓰겠다. 이때 뺏어가는 돈을 뭐라고 한다? 개발 부담금이라 그랬어요. 부담금. 자,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이건 무슨 법률이냐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재건축하면 초과이익이 발생해요. 그렇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초과이익을 뺏어가는 돈을 뭐라고 한다? 재건축 부담금. 개발이익을 뺏어가는 건 개발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을 뺏어가는 건 재건축 부담금. 둘 다 있죠.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고. 부동산 실명제 법은 뭘 근거하고 있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실명법이라 그랬어요. 이 실명법을 풀면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요.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실명법은 실명제. 이게 작년에 처음 등장한 거죠. 실명제, 실명법.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명제, 실명법. 나머지는 폐지되거나 이 하나는 미실시 제도죠. 답은 뭐 쉽게 나왔을 거고 기억, 니은, 리을. 진짜 쉽네. 16번 보죠. 얘가 정답률이 30몇 프로예요. 30한 5% 정도 됐어요. 다 틀렸어요. 거의. 찍어서 맞은 사람 일부 빼고. 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한주금이죠. 한주금. 자, 그러면 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고 나왔네요. 주택을 담보로 잡고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식으로 뭐 받는 거? 대출 받는 거죠. 대출을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금식으로 대출을 받겠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주택연금이라고 그러죠. 주택연금. 이 공급기관이란 건 뭐예요? 연금을 대출해주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한주금이 대출해줘요? 은행이 대출해줘요? 은행이 해요. 공급기관이 아니에요. 주택연금에 뭘 해줘요? 보증만 해준다 그랬어요. 보증기관이고. 그래서 주택연금의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거고, 이 보증서를 가지고 어디 가면?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공급해준다, 대출해준다라고 그랬어요. 한주금은 주택연금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주택연금을 공급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보증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 증권, MBS,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하죠. 이걸 발행하는 데가 누구? 한주금이죠. 잠깐 좀 해석하면. 자, 은행이 있는데, 은행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죠.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 채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은행은 현금을 바로 못 받고, 현금이 없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 이걸 누구에게 팔아요? 한주금에 판다 그랬죠. 저당 채권을 팔고 현금을 공급받아요. 한주금은 저당 채권을 사온 걸 이걸 변형해서 뭘로 바꾼다? MBS로 바꿔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발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한주금은 MBS를 발행하는 발행자죠. MBS 발행자는 한주금이에요. 맞고. 자,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유동화, 저당의 유동화라 그래요. 유동화에서 은행과 투자자를 누가 끼워줬어요, 중간에? 한주금이 끼워서 역할을 연결시켜준 거죠. 그래서 얘를 무슨 역할이다?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당 유동화에서 중개기관 역할, 은행의 자금을 공급해주는 기관이 되는 거고. 자, 주택 저당 채권을,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주택 저당 채권. 증권 나오면 MBS고 채권 나오면 모기지라고 했어요. 모기지를 실사하거나 평가할까요? 이걸 사와야 될 거 아니야. 마음대로 은행이 얼마 팔겠다고 그대로 사는 건 아니죠. 이걸 평가하고 실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저당 채권을 사올 때 실사하고 평가할 거고, 우리나라 채권의 보증기관이나 보증 나오면 다 거의 다 한주금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택연금 나오면 공급기관이 아니라 뭐다? 보증기관이다. 쉬었다가 17번부터 보죠.